색깔이 없는데 컴퓨터 컴퓨터 맞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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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머리가 검은색이 됐습니다. 맞아요. 잘 어울리네. 네, 오랜만에 검은색을 했죠. 어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14일에 무대할 때 딱 보이면 오 흑발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니, 처음 보여줬어야지. 아 근데 그러긴 이미 영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뭐라고? 무슨 영상? 그 케이크 컬처. 아 거기 나왔구나. 거기 이미 그때. 아 그렇네. 거기나 오랜만에 빛이랑 제가 브이앱을 켰네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옛날에? 둘이 네. 했던 거? 우리 세 번째예요 지금 둘이. 세 번째라고? 네. 두 번째야? 다시 봐봐요. 두 번째야? 네, 세 번째. 뭔데? 그때잖아 한 번은 제일 처음 그 녹음날 네. 사랑했다 녹음하러 네. 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저 회색 후드티 입고 머리 골드색이었고 내가 이러고 찍은 거 있어요. 방금 봤거든요. 없어. 있어요. 그 나 아니야. 여기 봐요. 이거 한 명이 더 했어. 그랬잖아요. 그렇네. 죄송합니다. 자주 했네 우리 둘이. 그럼요. 세 번째예요 이제. 이날 기억이 없다. 내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한다고요? 내기. 아 내기야? 제가 졌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켰냐고요?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네, 다시 보기 있어요. 네. 학원 열심히 가서 공부하시고 끝나고 집 와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죠. 형 무스탕 입은 적 있어요? 그거 그 네 저희 BH3이 K2 페스티벌 그 KN 컬처 갑니다 할 때 제 머리 제가 만진 거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재수라 엄청 연습하다 와가지고 근데 머리는 잘하지가 않는 것 같아. 형 머리요? 형하고 한길이 형 머리가 잘 안 자라는 거 개인적으로 한길이 지금 머리 길어. 나는 머리 진짜 금방 자랐을 텐데 또 잘라야겠다. 네 잘랐어요 이미 그때 가면서 의견이 가면서 14일에 진짜 배추 들고 와서 응원해도 되죠. 진짜 배추 들고 와서 출출하면 조금 떼먹기도 하고 저희한테 주시기도 하고 맛있겠네요. 배추 갑자기. 근데 지금 육성 응원이 되나? 안 될 거야. 안 되죠. 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죠 소리. 아 다 이제 일하시니까 다 맛있는데. 배추를 들고 응원할 수가 없네. 박수 쳐야 되니까. 그럼 쌈장은 달라는데. 그럼 배추 진짜 갖고 오시면 제가 쌈장 갖고 올게. 그래. 쌈장 그 쌈 좋아하거든요 저. 쌈밥. 무대 몇 개 보여줘. 제가 할 수 있는 무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대는 하나죠. 그럼요. 무대가 그럼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무대에서 저희가 하는 거죠. 오늘 TMI
있어. 저요? 응. 오늘 10시까지 무언가 해야 해요. 4시간 남았네.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바빠? 네, 좀 많이 바빠요. 그래. 저는 오늘 목걸이를 하고 왔다가 연습할 때 풀었는데 그거 어디 갔는지 못 찾았어요. 브이앱 오인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브이앱에 하려고 갖고 온데 없어져가지고 이따가 찾아야지. 눈 봤니? 눈? 눈이 왔었대. 네. 봤죠? 인터넷에서 봤죠? 눈 봤대 얘는?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아직 얘는 봤대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봤어요. 오늘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죠. 아, 용생이 제일 먼저 영서가 먼저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네, 저랑 한결이가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한결이가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도현이 어제 빼빼로 먹었나요? 빼빼로 먹었죠. 먹었어? 네, 먹었죠. 잠꾸러기 후보지. 아니 원래 좀 잠을 더 많이 자면 좀 피곤한가 봐. 어제 좀 일찍 잤거든. 아 그래? 일찍 자면 좀 덜 피곤한데. 그 피곤하기 싫어서. 근데 일어나 그 이불 밖이 나가기 싫더라. 오랜만이에요. 지금 오랜만이에요 그게? 그냥 오랜만이라고 하시긴 해요. 그 오랜만 아닌가 나? 아 난 좀 언제 나왔지? 내 생일 이건 아닐 텐데. 내 생일을 마지막이야? 에이 설마. 그러면 3주 만인데? 중간에 한번 있지 않았을까요? 건이 형이랑 했었네. 한 2주 만이네. 2주 만. 오랜만이네. 오랜만. 오랜만이네. 도현이한테 생일 선물 줬어? 도현이는 그냥 생일 선물 필요 없고 그냥 밥 사달라는데. 맞아. 나한테 생일 선물 하나 필요 없고 그냥 밥 사달래. 밥빵을 사주시죠. 그래서 도현이 생일날 11월 10일날 저희가 연습 끝나고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네 맞아요. 도현이가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전 저번에 도현이 뷔페 한번 사줬었거든요. 근데 좀 실망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살짝 뷔페 가면 항상 좀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적게 먹더라고요. 도현이가? 네. 조금 실망해. 너는 23일 이후로 처음 하는 거래 불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죠. 빛이랑 있으니까 민욱이도 공사년생인 것 같대. 맞습니다. 사실 바빠요 학교 다니느라. 나 아 텐동 텐동이 그 튀긴 덮밥이야? 그치. 나 왜 텐동 들어갔을 줄 알았어. 어? 댄스 동아리 들어갔다는 줄 알았어. 멀리서 봐서 그런 것도 줄여? 멀리서 텐동. 텐동 몰라요? 댄스부. 댄스부. 그런 것도 줄이야. 우린 댄스부라 했어. 댄스부나 댄동 두 글자 세 글자 뭐가 달라? 그렇죠. 우린 댄스부라 그랬는데. Happy Friday. 오, 벌써 금요일이네요 정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그 웃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알죠 댄동.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나는 댄스부라 그랬다. 별 수 있지. 별 다 줄이지. 별 다 줄. 너무 그 필요 이상으로 줄이려 그래 사람들이. 미르기 어린 척 하고 싶어. 그래 텐동 얘기했는데 텐동 맞나? 텐동 얘기했는데 왜 텐동으로 간 거야? 멀리서 딱 봤는데 텐동으로 이렇게 했어.
영어 한번 읽어줘. Are you excited to see us? Yes. Oh, good. Yes. 갑자기 여기 내 다 없어졌어. 아가야 black hair 너무 짱이다. Thank you. 그럼 고등학교 때 매점 있었어요? 아 우리 고등학교 매점이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없어졌다가 응. 3학년 2학기 때 생겼어. 그래서 3년 동안 딱 1년 이용했는데 맛있어. 1학년 때는 약간 불량식품들 되게 많았거든. 응. 그 중에 그 맥벅이라고 맥벅이라고 있는데 다 우리 그 외전 햄버거 가 1,200원이거든. 에이, 근데 엄청 싸다. 쉬는 시간마다 하나는 1,100원 할인하고 하나는 200원 할인해가지고 1,100원, 1,000원 이렇게 파는. 그래서 그 무조건 그냥 할인하는 거 먹었는데 나는 그 맥벅이라는 게 너무 맛있었어. 맥벅.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다시 생긴 건 약간 친환경 매점 이래가지고 탄산음료 아무것도 없고 오. 좀 건강 좋은 것들. 그때는 사실상 뭐가 맛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너네 매점 있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1년 전. 왜? 모르겠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병사 간대? 네, 그래가지고 없어졌나 봐. 슬프겠다. 근데 그 대신 자판기가 생겼는데 한계가 있죠, 자판기. 맞지. 과자고 그런 거 하는데 매점 학교 다니고 싶네. 이엘스분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셨대요. 매점이? 네. 근데 그게 아 비대면이니까 학교가 학교 아 그렇네. 그렇구만. 예. 민재 쇼 us your ear piercing. Your piercing. 나의 우리에게 너의 피어싱을 보여달라. 네. 굿. 충분히 보이죠. 귀 언제 들었지? 한 달 넘었나? 아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나한테 같이 뚫자 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너 혼자 뚫었어. 형이 다 뚫었어요. 예, 다 뺐어. 아니야, 저렇게 돼. 다 뺐어. 민혁이 형 귀 뚫으려고 그래. 민혁이 왜 갑자기 너 뚫게 왜 이렇게 내가 아니 형 저번에 뚫는다는 거 같아서 같이 뚫어요 이랬는데 형이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쭉 갑자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변했잖아. 왜 뚫려고? 이렇게 물어봤잖아. 같이 가는데 가요. 아 나랑 가기 싫은 거구나. 그냥 혼자 갔죠. 아니 난 아직 안 뚫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의사를 너한테 얘기 안 했구나. 그건 몰랐지. 아니면 무대할 때 귀치를 하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무대를 위해서 귀를 뚫은 거죠. 뮤직비디오 찍을 때 하루에 하나씩 잃어버릴 것 같아. 그 이후에 잘 안 주시더라고, 귀찌를 잘 안 주셔서. 귀찌하면 너무 아파요. 안 뚫을게요, 그럼. 뚫지 말래요. 네. 안 뚫겠습니다. 연골이요? 예. 아플 것 같아요. 연골이 여기야? 막 이런데 뭐 이런 거 같지. 근데 그런 데가 좀 이쁜 거 아닌가? 그쵸, 이쁘긴 한데 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 멤버들 중에 무진이가 좀 입이 짧은 것 같은데. 아 무진이 요즘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 아주 점점 대식가가 되고 있어요. 도현이랑 맨날 같이 먹잖아. 연골 좀 관리하기 힘들죠. 무슨 색 하트를 제일 좋아하나요? 무슨 색 좋아해요? 전 파란색 같아요. 파란색? 네, 이모티콘에 있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있어요. 아, 그래? 형은요? 나는 흰색.
나는 딱히 약간 그때 기분에 따라 의미 있는 색깔이 있으면 그걸 쓰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해야지 오늘 이렇게 그냥 기분 따라. 피 your TikTok is cute. 형 내 TikTok 안 봤잖아. 봤어. 나의 일주일 이러면서. 맞잖아. 거기 이제 원더랜드 추는 거. 그럼 봤지. 그 댓글에 이제 민재 흑발 굿 이런 거 다 봤어. 댓글까지 봤어.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일까? 잘 보이는데. 요즘 날씨 핫팩 필수인 거 알지? 아직 핫팩까지 필요한가? 필요해? 진짜 처음에 우리 젤러 돌아갈 때 아 죽을 뻔했네. 지금 아직 큰일 뻔했어요 진짜. 그 가는데 진짜 샐러드 먹으러 출발했는데 칼국수 먹었잖아. 바로 옆, 거의 옆집이었는데 칼국수 그 추웠는데 차가운 샐러드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까지는 그 장칼국수 먹고 왔죠. 근데 나 약간 별로 장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나. 별로였어. 저도 거의 김치가 맛있었어요. 깍두기? 깍두기하고 백김치가 맛있었어요. 맞아. 그 아침 너무 추워서 내가 좀 일어나기 힘든가 봐. 점액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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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국밥. 나는 따뜻한. 오, 약간 갈비? 갈비찜이요? 아니면 그냥 갈비? 갈비 탕이든 찜이든 약간 갈비? 약간 고기를 먹고 싶다. 형도 국밥 유행했을 때 있었어요? 국밥 유행을 해? 아, 뭐 때문에 뭐 유튜브 뭐 때문에 국밥 유행해가지고 맨날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국밥 먹으러 다녔는데. 그런 게 있어. 있었는데?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거 먹을 그거 그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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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게 유행이었어? 응. 나는 모르겠는데. 그 진짜 학교 끝나고 국밥집 가면 그냥 못 그냥 우리 학교 애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국밥집에? 네. 진짜 대박이네. 아 보쌈 보쌈 좋네. 감자탕, 감자탕. 제가 이틀 전에 먹었는데 감자탕. 무슨 국밥이 제일 좋니? 순대국밥. 소머리 국밥. 소머리. 나는 그 며칠 전에 유준이가 먹은 그게 맛있던데. 그게 무슨 국밥인지 잘 모르겠어. 차돌? 차돌 국밥? 어디서 먹었어요? 너랑 나랑 육회비빔밥 먹고. 아 거기 그 국밥 맛있던데. 맛있죠. 현지국밥. 현지국밥 먹죠. 먹어? 응. 난 아직 안 먹었어. 아,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도 맛있겠다. 배고프네요. 먹을 거 얘기해가지고. 저 증사요? 아니요, 그 민증 1년 안에만 만들면 된다고 해가지고 최대한 늦게 만들려고요. 왜? 뭔가 그거 지금 날 찍고 민증 만들면 오래되는 것 같잖아요. 최대한 그걸 회피할 거예요. 뭐야? 그럼 벌금 내면서 평생 만들지 마. 아이, 그건 불법. 불법은 안 돼. 고수야, 고수 먹자. 나는 좀 그래. 냐옹냐옹 해봐. 요 댓글. 저한테로네. 냐옹냐옹. 자 다시 제대로 해달래요. 누가? 진짜 고양이처럼. 진짜 있었어요. 봐봐요. 민우가 냐옹냐옹 한번 해봐. 볼게요.
야옹 야옹. 오빠 오빠 뺨을 잡아보래. 아니 오빠 뺨을 잡아봐. 오빠 뺨. 오빠 뺨을 잡아. 너도 오빠 할 수 있잖아. 너희 학교 가서 중간고사가 있니? 저희 중간고사 끝났고 이제 좀 이따 기말고사 보고 겨울방학? 3학년 이제 4학년 되면 졸업사진 찍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여름방학 다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졸업이에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제 진짜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 고2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 이 시간. 나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너무 이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게 얼마나 또 그 추억인데. 그때는 몰랐지. 지금은 알지. 지금 느꼈지. 다시 돌아가고 싶어. 증명사진 제가 새로 찍으면 올리겠습니다. 형 증명사진 있는데. 알아. 내가 줬잖아. 네. 그거 버렸지. 아니요, 핸드폰 뒤에 달고 있어요. 본다. 진짜 저 케이스에 형 있어요 진짜로. 그래? 예명이 좋아 실명이 좋아? 저요? 둘 다 좋지만 저 요즘 살짝 뭔가 본명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그래? 네, 빛은 너무 이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뭐 네이버에 빛 쳐도 그 이름에 대한 그거 에피소드 있는데. 아 형이요? 형 많죠. 아니 얘 저요? 너 이미 빛이었잖아. 네. 내가 연습생 됐을 때부터. 네. 이미 애들 막 비지야 비지야 이렇게 불렀어. 근데 그때 약간 그 치읍 바르면서 이제 비지야 비지야 이렇게 불렀. 나는 그 해변 그건 줄 알았어. 왜 쟤는 이름이 비치일까? 왜 이름이 그렇지? 하고 나는 그래서 얘를 저도 항상 비지야 비지야 이렇게 불렀는데 빛이었던 거야. 빛. 나는 몰랐어 그거. 진짜 비치인 줄 알았어. 어. 그래서 그렇게 불렀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착오를 없애고자 비시로 부르게. 비시. 이름 부르기 너무 힘든 것 같아. 비시. 그래서 현영이 그냥 자기 손 갖다 붙여서 김빛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다. 그래서 나 김빛인 줄. 아, 너가 이제 너의 성을 몰랐어. 다 김빛이라 부르지 않아? 응. 나도 가끔 김빛이라 부르는 것 같아. 나는 물고기를 쓰다듬고 싶다. 신입 물고기 추천이잖아. 어떤 거예요? 물고기 키우고 싶으신가 봐. 물고기요? 저희 숙소 오셔서 좀 받아가실래요? 추천해달래. 물고기요? 네, 디스커스라는 애들도 굉장히 디스커스? 예, 디스커스 굉장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엔젤피쉬 있는데 이제 그 블루 엔젤피쉬라고 있어요. 이제 파란색인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A 때는 그냥 반투명색인데 커가면서 파란색이 되고 물고기는 그게 재밌어요. A 때는 아무 그냥 반투명 이 색깔이었다. 점점 커가면서 이제 각자의 색깔이 다다다닥 나오니까 꼭 키우시기 좋은 물생활. 네, 물생활 하시길 바래. 난 구피 키워. 구피. 언제부터 애들이랑 친해졌냐고. 사실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때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뭐 많이 해가지고 엄청 금방 친해졌더라고. 그 옛날에 사건들을 보면은 들어온 지 막 2주도 안 됐을 때인데 재밌게 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빨리 친해진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제일 누군가와 제일 빨리 친해진. 처음 왔을 때 진짜 엄청 그랬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형 진짜로 형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물고 어깨 거북이 고개 항상 숙이고 있는데 눈은 항상 이렇게 마주치고 있었어. 너가 좀 무섭게 돼 있잖아 형을. 아니 형 그때 진짜 제 18살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 내가 정말. 그래서 형이 고민 많이 들어줬죠. 형이요. 제 침대에 같이 제가 억지를 지으면서 다시 고민도 들어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우리 애가 친해진 방법이었지. 그 같이 자는 거. 그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잤는데 비지가 첫 번째로. 도현이도 원래 되게 남이랑 전 항상 도현이가 뭐 영수 형, 재민이 형, 상영 형한테 같이 자요 제가 같이 자요 제가 난 그래서 진짜 같이 자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한번 진짜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누워 있었죠. 난 10분 지났는데 저한테 갑자기 비자 진짜 미안한데 나 혼자 자면 안 될까? 너 사실 올라가서 자 이러는 거예요. 난 아니 너가 같이 자자면 그랬더니 자기는 내가 진짜 올 줄 몰랐대요. 항상 뭔가 그래서 영세 형도 그때 한 진짜 3시간 붙잡아 놓고 다시 자기 본인 침대로 보냈어요. 도현이는 강아지 같아 사실. 약간 댕댕 관심을 원해. 맞아. 도현이랑 형이랑 어떻게 지내죠 진짜? 나랑? 네. 그 다 기억이 안 나. 나는 누구의 기억나. 항상 숙소에서 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아이였어. 도현이가? 네. 그때는 안 그랬잖아. 나 나왔을 때. 그랬었나? 그래서 신기하네 좀 어떻게 친해졌는지. 아 도현이랑 어색했을 때 같이 치킨 먹었었다. 아 진짜. 그때는 도현이가 나 엄청 갈 나랑 무진이랑 도현이랑 셋이 치킨을 시켜 먹었대. 도현이가 좀 웃긴 게 우리 셋이 먹는데 그 자기 라면 먹는 거 허락을 받았어. 나랑 무진이한테 저 라면 먹어도 되나? 먹으라는 거 라면 끓여가지고 먹던데. 그때는 안 친했다. 이제 도현이 항상 그 안 친했을 때는 밖에서 먹고 다시 방 들어가서 있고 맨날 그래서. 저는 도현이랑 학교 다니면서 친했어. 원래 아는 사이였어? 입학할 때? 입학할 때? 그쵸. 입학할 때는 아는 사이였죠. 아 그래? 응. 언제부터 알았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 근데 입학하기 전부터 알아서? 꽤 오래됐네. 이제 2년 다 돼가네. 그때 처음에 이제 학교 한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도 서로 존댓말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 그냥 편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 편하게 하고 이제 전 그때까지 저희가 굉장히 얌전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정말. 빛날 거야 이 노래를 하세요. 아니요 빛날 거야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연습을 하네. 반하게 쏘 윙크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오케이. 반하게 쏘 윙크 아니 반하게 쏘 윙크. 아 진짜. 응? 뭐 했어요? 아직 이거 했어요? 아니 반하게 쏘 윙크 너 파트 하면서 이렇게. 아 그걸 지금 보여달라고요? 아 그걸 모르는데. 이거는 딱 위에서 봐야죠. 뭔가 믿는 게 뭐라 뭔가 다 아직 이거 해가지고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말해. 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 내가 언제 그런 걸 하고? 어? 나 아직 이거 문제 잘 안 해. 알죠. 난 수준 높은 개그를 한다고. 맞아요.
173. 너무 잘생긴 거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지 엘씨한테 다 말해. 더 열심히 해야죠. 저희가 원래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이제 민욱이 고민 상담이 위로가 됐어? 당연하죠. 그럼요. 저 없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도움이 많이 됐죠. 농담. 네. 네, 여전히 가끔, 아주 가끔 약간 쓸모없는 거 물어봐요. 너 항상 시계를 차고 다니는 타입이니? 그, 이거 읽는 걸로 약간 반말을 하고 싶어요. 시계를 되도록이면 자는 것 같아요. 이거 보는 게 편해, 의외로. 그 사실 핸드폰이 있는데 시계를 왜 보겠어 할 수 있겠지만 차는 자주 차면 이게 훨씬 편해가지고. 근데 뭔가 뭐 달려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좀 적응돼. 네, 가끔 춤출 때 빼지. 뭐 14일에 가려고 오늘 코로나 검사 받고 오셨대요. 그 어디 힘들 텐데 막 재채기 나고. 근데 코로나 검사 받으시면 아직 2차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CPR 검사를 하면 올 수 있으니까. 고생하셨네. 어리신 분일 수도 있겠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말고 가요. 응? Please say 니 하리카. 2차 맞고 5일밖에 안 지나서 그런데. 제가 아니요 아직 안 맞았어요. 2차 14일 끝나고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맞아. 2주 지났으나? 훨씬 지났지. 김장 해봤니 너? 해봤죠. 해봤어? 네. 우리 엄마 내일 김장한다 그랬대. 우리 김장하면은 그 수육이랑 이렇게 바로 먹어야 되는. 항상 김장 하다가 김치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상 저는 배탈 났어. 진짜. 내 애기 때는 맨날 했던 것 같은데 점점 안 하게 되네. 우리 집도. 저는 엄마는 안 하시고 항상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가 하셨었어. 근데 요즘은 할머니가 귀찮으시다 하고 그냥 사서 드세요. 요즘 잘 나와. 기성품이 잘 나와가지고. 오오 11월 14일 스포일러 좀 주세요. 깜짝아. 무대를 합니다. 네, 9명 다 가고요. BA173이 나오고요. 네, 12시부터 시작하고요. 네. 그때 아마도 음악이 나올 거예요. 네. 음악 그리고 춤도 출 것 같고. 네. 굉장히 좋은 점을 알고 있어요. 저는 춤을 춘다.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뭐가 있지?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고. 그렇죠. 당연히 무대를 하겠죠. 하네신다. 춤을 열심히 출 거예요. 맞아요. 춤을 열심히 추고. 네. 미안해요. 진짜 박수 이렇게 치워주셔야 돼. 네. 여기서 더 저희가 큰 걸 얘기해버리면 당분간 저희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부여에서. 안 되네요. 그래도 춤도 추는 거 몰랐잖아요. 그죠? 여기 오 춤도 춰라 맛있네. 열심히 추울 거야 대박. 김치굴 아 저는 먹죠. 굴 형은요? 안 먹죠. 김치굴. 김치굴이 있어? 어리굴젓 막 이런 거. 나 굴이 나는 맛있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요?
그 볶음밥에 넣는 그 굴 소스는 맛있던데. 굴 좋아하는데 안 익힌, 그러니까 익힌 굴은 안 좋아요. 생으로 먹는 거죠. 형제 중 이상형이요? 누가 있을까? 형들 중 이상형? 왜? 형은 우리 중에 이상형 있어요? 아니요. 이상형이 있을 수가 있나? 순간 bit look similar, smaller로 봤어. 옆에 사람을 두고 고민하다니. 나 좀 실망이네. 우리 이런 거들 당사자한테 말하면 하트어택 와서 안 돼. 오케이. 근데 여성은 교복이라고 말해줘. 교복일까? 교복 있나? 공구 라이더가 뭐야? 그러니까 이분이 공구인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재민 오빠 나랑 친해질 수 있어? 내가 공구 라이더니까 이런 느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13살. 공구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이시네. 초등학교 6학년.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어른인 줄 알았어.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해질 수 있죠. 그렇지, 초등학교 6학년. 그냥 요새 저는 중간이에요. 이제야 동갑인데 팬싸 때 친구 이렇게 해도 될까? 아, 그럼요. 동갑이면은 뭐 친구죠 다. 아이 친구. 아이 친구.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었니? 저는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에요. 예. 나는 제 친구가 예. 군대 가기 전에 예. 혼자 30일 좀 넘게 배낭여행으로 유럽 투어를 했더라고. 배낭여행 좋죠. 그게 되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재밌고 나도 유럽 투어를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영국에 꼭 가가지고 그 축구를 봐야 돼요. 아 축구를 봐야 돼. 네, 그 빅매치가 포함되어 있는 일정으로 잡아가지고 그 빅매치를 꼭 제 눈으로 보는 게 꿈이에요. 이왕이면은 그 손흥민 선수님과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한 경기에 그러면 이제 어느 팀이 이겨도 저는 행복할 거니까 그게 약간 꿈이네요. 원래 현우 형이 연습생 때 반하게 했어 활동 끝나면은 미국 가자 했거든요. 그럼 터무니 없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질 줄 알았나 봐요. 그때는 이제 반하게 했어 끝나면 그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 가자고 했나? 과연 일단 무슨 일 앞에서 일단 아 그래요 일단 해야 돼. 과연 아 캠페인 속 나왔어요? 아 형 그거 궁금한 거 비슷한 파티가 굉장히 많던데 별로 없어 딱 비슷해. 아, 이 노래가 빛날 거야, 내가 아까 팬분이 물어보신 거. 빛날 거야, 노래 알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안 읽고 일부러 이렇게, 이거 약간 대박인데? 하면서 이렇게 아, 진짜요? 드래그 해준 건데 너가 빛날 거야? 이렇게 내가 깜짝 놀랐어. 난 안 나온 줄 알았지. 난 안 나온 줄 알고, 어떻게 알지? 이랬지. 나는 제목은 모르고 나는 노래만 들었지. 그래, 너가 읽어서 깜짝 놀란 거야. 괜히 그랬네. 아, 안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머리 무슨 색이야? 완전 블랙. 오, 네, 완전. 근데 블랙인데, 약간 갈 색깔 나오고 있는. 감을수록 갈색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로 가면 갈색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색 머리로 14년에 갈까 아니면 찬물로 가면 그냥 검은색을 유지할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까만 머리로 하면은 다음에 탈색할 때 힘들어가지고 너무 좋아. 부러 많이 까맣다 저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보니까 엄청 까맣네. 나는 사실 내 까만 머리 시절에 내가 기억이 안 나. 엄청 오래됐죠. 약간 다른 사람 같아. 그 나랑 지금의 나와 검은 머리 시절이 나. 그럼 딱 이제 연습생 되자마자 염색을 했기 때문에 뭔가 분리돼 버렸어. 아, 형 거의 연습 되자마자 염색했구나. 민우가 나 너랑 14살 차이 나는데 야 민우가라고 해도 돼? 친구 가능하다. 이게 도현이랑 이제 프렌즈를 하기로 했거든. 한국에서의 이제 그 동갑 친구 이 느낌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프렌즈. 그 한국말을 하면 존댓말을 써야 돼. 하지만 우린 프렌즈인 거야. 프렌즈. 프렌즈. 예. 그래요. 낚시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저 한 달 전인가 낚시했어요. 봤어요. 재밌었어. 이 그래도 이만했어. 근데 옆에 분들은 그 옆에 다른 쪽에 아저씨 분들 계셨는데 그분들은 막 꼼장어 잡고 부럽다 했는데 근데 이제 잡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쵸.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어렸을 때는 아빠랑 배 타고 나가서 또 하고 그랬어. 재밌더라고. 공부에 동기를 주세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세요. 저는 이제 딱 그 뭐지? 저는 이제 딱 나 정확히 한 중학교 2학년 때 아 노래를 한번 그때는 재미를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컬 학원에 이제 딱 가서 아 지금 우리 노래 배울래 이렇게 됐죠. 그래서 딱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 나 어차피 노래할 거니까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야 살짝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살짝 그건 그때 제가 보기엔 딱 사춘기였어요 중학교. 그래서 이제 일탈 하는 거죠. 공부를 아, 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노래 할 건데 공부가 왜 필요하냐. 난 그렇지. 내가 재밌는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나도 그랬어. 네, 보컬생한테 한번 혼났어요. 이제 제가 부모님이 이제 그 뭐지 뭐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그 결제하고 하시는데 이러다가 아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보컬생한테 얘기를 해서 너가 하루 종일 노래 몇 시간 연습하냐 제가 내가 아 그래 몇 시간 연습한다 그러고 나머지는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어 큰일 날 나머지는 글쎄 뭐 하지 않는데 너 지금 학생이면서 보컬 학원 다니는 거니까 학생인 신분에 맞게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해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때 아 그쵸 해야죠 하고 딱 그때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중3 때까지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생 돼서 부터는 공부를 안 했죠. 근데 공부할 동기요? 뭐 공부할 동기를 글쎄요 뭐가 있을까? 이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부할 동기.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이제 어, 나는 커서 그런 일 안 할 건데 왜 공부해야 돼? 하지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쵸. 제가 25살이 돼서 갑자기 어? 검사가 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 같아. 근데 검사 되려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상황에 없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꿈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꿈이 생겼을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기초 작업을 해놓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연습생을 겪고 데뷔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연습을 다방면에 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 진짜 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그 이런 말은 사실 동기가 안 돼. 동기는 약간 본인이 직접 느껴야 돼. 동기는 약간 시험 잘 보면 엄마가 핸드폰 바꿔준다. 약간 이런 게 리얼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팬분이 그 본인이 스스로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내기를 한다든지 엄마한테 이제 내기하자고 하는 거지. 엄마한테 제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어떠세요? 여기. 그러면 엄마가 기특해서 좋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네. 내 다음 학점 0점대의 말씀이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학점을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그건 선택인 거죠. 본인 선택에 후회하지 않으면 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하자는 거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학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랑스러워요. 이게 네. 예. 학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도 공부를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도 딱 중간 정도 했었는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중학교 때 잘했어.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하고 오 초등학교 때는 뭐 6학년이었어 6학년.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저보다 한 등수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 친구는 죽을 거예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 친구가 한 등수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와, 진짜 초등학교 때 받았으니 100점 맞았다고 신나서 조인들이 엄마한테 가서 나는 영재였어 거의. 엄마가 내가 영재인 줄 알았대. 어렸을 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아신 거지. 형은 어떤 과목이 제일 좀 힘들었어요? 과학. 국어 사회는 너무 재밌었고. 그럼 나도 수학 과학이 너무 싫어. 나도 수학 과학이 진짜 너무 싫었어. 아직도 싫어. 형 과학 시간에 진짜 수학 과학 시간에 진짜 잠 찾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선생님은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게 자전거를 들려요. 진짜로 과학 진짜 너무 싫어. 2021년 두 달 남았는데 진짜 두 달 남았네. 그럼 이제 나는 24살이 되고 난 19살이 진짜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저 19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난 17살에 데뷔를 했는데 갑자기 전 19살이 되어있네. 와 너는 정말 말이 안 된다. 활동 3년 더 해도 내가 데뷔하기 전이 저 실기 이거 실기도 에피소드 굉장히 이것도 제가 원래 예고를 안 가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려고 했어요. 그냥 원래 그때 다른 연습생이었는데 이제 그냥 연습생 관두고 좀 한 2년 정도 그냥 좀 있다가 뭐 다른 꿈을 생각해볼까 이 생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실기가 2주 정도 남았었나? 갑자기 그냥 아 그냥 예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보자 일단 예고 가자. 그래서 정말 2주 만에 모든 걸 준비했어요. 진짜로 운명이었네 정말. 가는 게 나도 예고 나는 왜 어렸을 때 관심이 없었을까. 왜 늦게 관심이 생겼지.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참 그렇네. 예고에서 딱 처음 남대현 씨를 만나는 안녕하세요. 부러운 성격. 옛날에 그게 그 성격이 부러웠어요.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재치 있게 개그를 치는 유머러스한 게 좋았구나. 아,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신기해서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가 돼서 재밌는 말들이 나올까. 맞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싸가 되는 거지. 네, 여러분 이제 7시가 다 돼가는데 저희는 또 연습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 금방 오늘은 저희 출장날 보니까 그쵸. 네. 금방 또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둘 다 예 해야 해서. 네. 그러면은 캡처 타임 하고 갈까요? 네, 캡처 타임 간간히 같이 할래.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네, 오늘은 진짜 한번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조금만 다음에는 오래 할게요. 네, 다음에 오래 할게요. 죄송해요. 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오늘 둘다 공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가까이서 할까? 가까이서 하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ractice, practice.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